자, 이번 시간은 9페이지 7번 철근 등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배력근 나오죠? 배력근은 하중을 분산시키거나 균열을 제어할 목적으로 자, 주철근의 직각에 가까운 방향으로 배치한 보조철근을 배력근이라고 칭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배력근은 뭐 설레버나 기초판 이런 데서 있죠. 예. 여기서 사용되는 것이 배력근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축 온도 철근 나오죠. 콘크리트의 건조 수축이나 온도 변화 이런 원인에 의해서 콘크리트가 어떻게 잡아당겨져요. 인장 응력에 대비해서 가회로 더 넣어주는 철근을 뭐다? 수축 온도 철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온도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넣어주는 철근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수축 온도 철근은. 그리고 3번에 철근의 가공 등에서 철근은 상온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잡고 있습니다. 상온 가공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응 철근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아래의 경우는 두라 이겁니다. 대표적으로 거기 스트럽 띠 철근 했죠. 이런 것도 갈고리 두라는 거 거의 대부분 둡니다. 그런데 지중보는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지중보는 갈고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갈고리를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철근 가공의 허용 오차는 스트럽 띠 철근은 나선 철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5mm가 허용 오차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4번에 영강하고 고강 철근은 반드시 구분 저장해야 돼요. 특히 최근에는요, 철근 색깔도 표시 안 한다 했죠? 철근의 항복 강도가 철근에 찍어서 나와요. 그런데 그게 잘안 보여요. 그래서 반드시 구분 저장해야 돼요. 그리고 철근 이염은 인장력이 최소인 곳에 이염을 해주고 특히 2번, 잘 기억하세요. 2번, 3번 같습니다. 자, 뭐, 인장 겹침 위험을 하든, 압축 겹침 위험을 하든, 크기가 큰 철근에 무슨 길이? 정착기를 산정하고요. 크기가 작은 철근에 겹침 위험기를 산정합니다. 그러면, 크기가 큰 철근에 정착기를 산정하고, 시계에서 계산을 해요. 그러면, 크기가 작은 철근에 겹침 위험기를 산정해가지고, 그두값 중에 누가 커질지 모릅니다. 그 중에 무슨 값? 큰 값으로 우리가 하겠다는 게. 그러면 압축부든 인장부든 똑같아요. 같이 갑니다. 항상 기억하세요. 크기가 큰 철근의 정착 길이를 계산하고, 그리고 크기가 작은 철근의 겹침 인기를 산정을 합니다. 두개 시계에서. 그리고 그 중에 무슨 값? 큰 값으로 이 연기를 하겠다. 이게 안전성 확보를 하기 위해서 명심해 두세요. 잘 기억해 놓으세요. 자, 그리고 4번에 보시면, 보의 주근은 상부근은 중앙. 그래서 이제 보의 이제 철근 이염에서는 항상 이걸 명심해 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자, 우리가 철근은 아무 데서나 잊지 말아라 이겁니다. 그래서 철근을 잊지 않아야 될 장소를 정확히 알아두시고, 이음을 해야 될 장소하고, 정확히 구분을 우리가 해 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구분을 하시는데, 어디에서는 하면 안 된다? 여기에서는 하지 말았겠죠. 여기에서는 하지 말고, 나머지 장소에서는 여기에서는 이음을 할수 있는 장소라 했습니다. 이걸 항상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5번, 큰 응력 받는 걸 피해서 엇갈려 있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한 곳에 절반 반수 이상 있지 말고. 그 다음에 6번에, 자, D35 초과하는 철근, 원칙은 겹치면 할수 없습니다. 그런데 7번 예의 기준도죠. 그래서 이거는 꼭 기억하시기, 무슨 부에서? 압축부입니다. 압축부에서 D35 이하 철근하고 D35 초과 철근은 겹침임을 허용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기계적 이염은 철근을 재축에 직각되게 정확히 가공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9번에 용접 철망은
책임 기술자의 특별한 지식 없는 상온에서 뭐다? 냉강 가공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넘겨주시고, 그 다음에 10페이지, 철근의 피복에 대해서 보시는데, 자, 철근의 피복 두께 개념은 두번 출제를 했습니다. 뭐, 현재 피복 두께는 기둥은 띠철근이나 나선 철근 표면으로부터 측정을 하고, 보의 경우는 늦은 스트럿 표면부터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 피복 두께의 최소 규정을 꼭 외워두시라 했습니다. 4번에 수중에 타설한 콘크리트는 100mm. 그리고 흙에 접해서 콘크리트, 연구의 흙에 묻힐 때는 80mm. 그리고 흙에 접하거나 옥외 공기와 직접 노출된 콘크리트로서 D29 이상은 60mm이고 D25 이하는 50mm. 그래서 요거는 5, 25 이렇게 요약했죠? 4, 4, 16. 16 이하는 40mm. 그러면 철근의 직경에 따라서 피복 두께가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옥외 공기나 흙에 직접 접하지 않는 콘크리트는 슬랩의 경우는 D35 초과야 D35 이하에 따라 다르다. D35 초과는 40이지만 D35 이하는 20mm입니다. 그럼 보통 아파트와 같은 건축물은 D35 이하를 씁니다. 그래서 슬래브는 보통 피복 두께가 얼마다? 최소 20mm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 반면에 기둥과 보는 얼마다? 40mm예요. 그런데 설계 기준 콘크리트 설계 기준 강도가 40메가파스칼 이상이라는 거 뭐냐? 40메가스 뭘 기준이 했죠? 고강도 기준이잖아요. 맞죠? 고강도 콘크리트일 때는 얼마다? 10mm 저감할 수 있다. 그러면 기둥과 보는 고강도 콘크리트가 됐을 땐 10mm 저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전단 보강 철근에 대해서 해놨죠? 요거는 저걸 구분해 두면 돼. 1번하고 2번하고 구분해 두시면 돼. 주인장 철근에 45도 이상 각도로 설치된 뭐다? 스트럽하고, 그 다음에 굽힘 철근은 몇 도다? 30도 이상이다. 그래서 주의할 점은 스트럽을 정확히 보시라 했어요. 스트럽은 45도 이상이네. 그러면 45도 미만은 아니됩니다. 굽힘 철근이 30도 이상이기 때문에 헷갈리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점을 꼭 비교해 두시고, 그 다음에 3번에 전단지 설계 기준 항보가 500메가파스칼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용접 이용 철망은 얼마다? 600입니다. 600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11페이지 시멘트. 자, 시멘트는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의 개념이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는 반응이 빠르다 했죠. 반응이 빠르다 보니까 조기 강도는 높다 했습니다. 수화열 많이 생기고 건조 수축 커지고 있죠. 우리가 그래서 이제 저온시도 강도 발현이 되기 때문에 동절기 공사에 유리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명심하세요. 얘는 균열 방지 목적으로 쓰는 것은 아니다. 건조 수축은 증가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로 슬래그 시멘트가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슬래그나 석고를 혼합해서 만든 혼합 시멘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가 수화열 발생이 적고 시공연도 적고 장기 강도 정지되는 특징을 가진 것이 고로 슬래그 시멘트입니다. 그래서 수중 구조물이나 터널 공사 같은 땡 공사 이런 데 적합도가 있는 것이 고로 슬래그 시멘트다. 그래서 중용률 포틀랜드 시멘트하고 비슷한 성격을 띈다 했습니다. 그리고 시멘트의 분말도가 크다는 것은 시멘트 입자가 뭐하다? 미세하다라고 했습니다. 미세하다. 표면적이 커지니까 수화작용도 빠르고 발열량이 큽니다. 조기 강도 크고 시멘트 입자 작으니까 시공연도 좋아집니다. 그래서 건조 수축도 증가되고 균열 발생이 큽니다. 근데 풍화되기가 쉽습니다. 분말도. 그러면 자 이겁니다. 분말도가 커지면 벌리딩은 어떻게 될까요? 벌리딩은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줄입니다. 감소. 벌리딩은 줄어듭니다. 분말도가 크면 벌리딩은 줄어듭니다.
자, 그 다음에 시멘트 싸울, 포대 시멘트 싸울릴 때몇 포대? 13포대 이하라고 건 장기 저장이 나온 몇 포대? 7포대라고 했죠? 7포대. 그리고 시멘트는 일반적으로 50도씨 이하를 사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골재는 쇠서 견자갈이 강자갈보다 시공연도가 좋아집니다. 그리고 연속 입도 분포로 실정률이 큰 골재를 사용하면 콘크리트 강도가 증가되며 균열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청정하고 유해물질 섞이지 않는 골재를 사용해야지 벌리딩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유해물질이 많이 함유된 골재를 쓰면 무엇이다? 벌리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4번에 보시면 염화 물량은 얼마? 0.30 해주라겠죠. 그런데 주의할 거 뭐가 나오면 주의하라겠어요? 고내구성. 고내구성 콘크리트는 일단은 줄이라겠죠. 0.20이라겠잖아요. 이거 이해하라. 그래서 고내구성 콘크리트일 때는 얼마다? 0.2 줄입니다. 고내구성은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5번에 콘크리트 배합 시 골재 함수 상태는 표면 건조마다 내부 포수 상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 상태가 돼 있어야 되는데 얼굴은 공부를 많이 해가 까칠하고 맞죠? 시험 치기 전에 안에는 공부의 양으로 꽉차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거 시험 나올 때그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표면 건조 내부 상태. 그런데 텅텅 비었습니까? 많이 찼습니까? 그다음에 자, 9번에 물 결합제비는 기본이 얼마다? 60% 이하고, 그런데 동결 융해 작용을 받는 콘크리트나 제빙 하악제 사용되면 이때는 45% 많이 줄여야 돼요. 물을 최대한 적게 사용해야 돼요. 그래야지 건조 수축이 균일이 없거든. 그리고 자, 2번에 수밀성 기준일 때는 얼마? 50%. 그리고 콘크리트 탄산 저항성, 탄산화가 뭐예요? 탄산화가 중성화. 탄산화가 중성화입니다. 탄산화는 못 봤는데 이러면 안 되고, 중성화. 같은 개념입니다. 그럴 때는 55% 이하가 됩니다. 그리고 혼화 재료에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 혼화제가 있고, 이거 재료가 있고, 재료제자가 있고, 약품제자 두 가지가 있다겠죠? 그래서 이거 혼화제 약품은 처음부터 이게 들어간다 했죠? 의자 제자. 의자 제자가 들어간다 했습니다. 그럼 여기는 다뭐 해놨어요? 의자 제자는 다 이거예요. 이 혼화제로 해놓은 게 혼화, 약품 해놓은 게 약품. 그 약품은 소량 내야 된다, 다량 내야 된다? 소량 넣기 때문에 용적에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그래서 공기 연행제. 자, 이 기포를 발생시키는 거죠? 근데 공기 연행제 A제라고 했습니다. 공기 연행제 줄여서 A제인데 이거 넣으면 어떻게 된다? A제를 사용하면 그러면 물의 양을 줄인 거죠. 단위 수량을 줄이면서 시공연도를 좋게 해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결 융해에 대한 저항성을 어떻게 증가하겠죠? 맞죠? 아니 물을 줄였잖아요. 뭐 공부 다 했던 거 다시 하는 건데 다 쓰네. 단위 수량을 줄이면서 시공이 좋게 하겠어요. 그러면 동결 융해에 대한 저항성 시험 냈거든. 동결 융해에 대한 저항성은 증가되겠죠? 그리고 물을 줄였으니까 수밀성 어떻게? 증가됩니다. 물을 줄였으니까 벌리딩 어떻게? 감소. 벌리딩이 감소되는 거야. 수밀성 증가되고 벌리딩 감소됩니다. 물을 최대한 적게 쓴 건데, 물을 적게 써줬으니까. 기억하시고. 그리고, 자, 이건 A제를 사용하기엔 당연히 시공력도 좋아지죠. 그런데, 뭐는 떨어진다? 에어 때문에? 부착력. 이 부착력은 떨어집니다. 부착력 떨어집니다. 기억을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뭐, 지연제가 있고, 응결을 늦춰주는 게 지연제. 그러면, 지연제는 어느 때 쓰는 거 하면 저럴 때 써요. 자, 매스 콘크리트에마다 온도 균열 방지할 때 이럴 때 쓰는 게 지연제. 자, 촉진제 쓰면요.
빨리 반응을 일으키잖아. 맞죠? 아니, 촉진제 쓰면 빨리 반응이 열 많이 나죠. 맞죠? 그 메스 콘크리트 균열 갑니다. 그래서 간단히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자, 12페이지 8번 콘크리트 성질 개념이 나옵니다. 자, 크리퍼는 콘크리트 일정한 하중을 계속 가하면 하중의 증가 없이 형광펜 해놓으세요. 하중의 증가 없이에요. 하중의 증가에 따라 변형이 증가되는 게 아니라 뭐다? 하중의 증가 없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형이 증대돼요. 책꽂이에 책을 전지 꽂아놓으니까 책을 더안 꽂았는데도 어떻게? 처짐이 생기죠. 그게 뭐다? 크리프 현상이다. 그래서 크리프는 어떨 때 증가되는가 기억. 그래서 크리프를 장기 변형, 장기 처짐이라고 했죠. 장기 변형, 장기 처짐이에요. 소성 변형이라고도 칭하고요. 그래서 어떨 때 크리프가 증가되냐 이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재력이 증가하고 지하 시기가 빠를수록 강도가 낮을수록 물 시멘트비가 클수록 대기 습도가 적을수록입니다. 그리고 온도는 반대이죠. 온도는 높을수록이 되고 양생이 나쁠수록 증가됩니다. 부재 치수가 작을수록 제어응력이 클수록 크리프는 증가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지문을 한두 개 정도 써서 언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 크리프가 증가되느냐, 그 점을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블리딩은, 사실 블리딩이라는 것은 저거죠. 수분 상승 현상이라고 하죠. 과다한 물의 사용으로, 골재나 시멘트 이런 입자 큰 것은 침강하면서 물하고 이물질이 상승하는 현상을 블리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블리딩은 그래서 2번 체크 블리딩 속도보다 표면 수분 증발 속도가 빠르면 소성 수축 균열이 발생합니다. 자, 소성 수축 균열이 뭐라 했습니까? 소성 수축 균열이 플라스틱 균열. 플라스틱 균열이라고 했죠? 플라스틱 균열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경화전에 생기는 균열이 두 가지를 가르쳐 드렸었죠? 침하균열하고 소성수축균열 플라스틱균열. 그러면 이거는 급격한 증발로 발생하는 게 소성수축균열 플라스틱균열이고, 침하균열은 콘크리트 자중에 의해서 침하되면서 생기는 게 침하균열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건조수축은 실제 사용된 수량이 수화장이 필요한 물보다 많아 잉여 수분의 증발로 생기는 게 뭐다? 건조수축입니다. 건조수축. 그래서 물시멘트비가 적으면 건조수축은 적게, 물시멘트비가 클수록 건조수축은 많이 일어나는 게 잉여 수분의 증발이니까 물의 사용량이 많아지면 건조수축은 어떻게? 증가합니다. 그리고 단위시멘트량이 적으면 줄어들고 크면 커집니다. 그래서 단위 시멘트량이 많아지면 건조수축은 증가합니다. 그리고 주변 습도가 높으면 건조수축. 그럼 주변 습도가 낮을수록 건조수축. 자, 여러분 이거죠? 어느 때 물이 잘 증발됩니까? 습도가 높을 때에 낮을 때요? 낮을 때죠. 습도가 낮을 때잘 증발하죠. 그럼 온도는 반대고요. 온도는 반대. 온도는 높을수록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양생을 잘하면 건조수축은 적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모르타르가 콘크리트보다 건조수축이 큽니다. 그리고 부피에 대한 표면적 비가 클수록 건조수축은 커지게 됩니다. 그다음에 균열에는 전단균열이 있었고 흰균열. 전단균열은 자 어떻게 생긴다 했습니까? 45 경사지게 생기는 균열이 무슨 균열? 전단균열이었습니다. 그러면 경화전에 생기고 경화 생기면 생기는 거 해드렸었죠. 그러면 이렇게 생겨 건물에 하중을 가니까 경사지게 발생하는 게 무슨 균열? 전단균열. 이게 전단 포에 생긴다겠죠? 전단균열인데 이 전단균열은 전단력하고 뭐가 합성돼서 힘 모멘트가 합성돼서 생기는 거고. 포의 중앙부 하부의 수직으로 균열 간다. 이 균열이 무슨 균열? 흰 균열입니다.
힘균열은 힘 모멘트가 주된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단 보강근을 넣어주는 거고, 얘는 뭐다? 주인장 철근, 주 철근 보강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되고, 그다음에 부착균열은 부착강도 부족으로 발생하는데 주철근 같은 방향으로 생깁니다. 그리고 심화균열하고 소성수축균열이, 자, 우리가 저거 했었죠? 얘가 경화전에 생기는 균열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심화균열은 콘크리트 하수 자중에 의해서 안밀로 철근 배근에 따라 수평구의 상면에 발생하는 균열입니다. 그럼 이때 심화균열을 줄이기 위해서 뭐 해주라고 방지하기 위해서는 진동 다짐을 하는 게, 진동 다짐에서 밀실한 콘크리트 제작을 하면 돼요. 밀실한 콘크리트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진동 다짐에서. 자, 그리고 철근은 가는 철근을 많이 쓰는 게 좋습니다. 가는 철근. 가는 철근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저거 했었네요. 자, 고강도 콘크리트. 자, 이겁니다. 기둥 벽과 수직 부재가 콘크리트 탓을 하면요, 침하가 많아요. 왜 그런가 하면 엄청 높잖아. 맞죠? 슬래브는 두께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기둥이나 벽에 콘크리트 탓을 하고 나서 침하가 완료되고 나서 수평 부재 포나 슬래브에 콘크리트 탓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침하 균열을 줄일 수 있는 거예요. 명심하세요. 수직 부재 있죠. 기둥 벽에 콘크리트가 뭐다? 탓을 하고 나서 침하가 완료된 후에 뭐 한다? 수평 부재 포나 슬래브 콘크리트를 탓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동시에 탓을 하면 된다, 안 된다? 기둥 벽과 보호 슬랩을 동시에 탓을 하면 침하 균열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소성수습은 급격한 증발로 발생합니다. 온도가 높고 풍속이 강할 때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번에 풍속을 강하지 않게 차단해 주면 되겠죠? 맞죠? 그 방법을 쓰고, 아니면 이제 온도를 내려주는 방법을 써야 되는. 그래서 여러분들 저겁니다. 매스 콘크리트 이런 거 탓을 할때 미리 뭐 한다? 선행 냉각을 하는 거야. 골재나 이런 거 있죠? 재료를 미리 뭐다? 냉각시켜서 해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봐두시고, 그다음에 중성화 균열은, 자, 콘크리트가 뭐 되면서 중성화 탄산화 되면서 철근의 부식으로 생기는 게 뭐다? 중성화 균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균열은, 자, 이렇게 봐두시라 했죠? 균열은 어떻게 본다? 경화전에 생기는 게 뭐가 있었다? 경화전에? 경화전에? 경화전에 침하균열이 있고, 경화전 균열을 고르쇠 이렇게 낼 수도 있어요. 침하균열이 있고, 소성수축균, 플라스틱으로 쓸 수도 있는 거고, 플라스틱 균열이라고 쓸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경화하면서 생기는 게 뭐가 있는가 하면 온도 균열이나 건조수축균열이 생기는 게, 잉여수분의 증발로 생기는 건 건조수축균이고, 온도균열은 콘크리트가 수축하면서 표면에 균열이 가는 게 온도균열입니다. 온도 차이에서. 그래서 우리가 경화하면서 생기는 게 이거고, 그래서 이제 경화하면서 생기고, 건물을 이제 사용하네? 건물을 사용하면서 하중을 가하죠. 하중을 재활을 하면서 생기는 게 뭐다? 전단균열, 흰균열, 대표적으로 흰균열이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노화돼가지고, 노화, 건물을 오래 썼습니다. 노화해서 생기는 게 무슨 균열? 중성화, 탄산화균열이죠. 그래서 이 중성화에 의해서 균열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중성화. 중성화에 균열 생기고. 그리고 부착균열은 중성화에 의해서 생길 수도 있고요. 이 앞에서 생길 수도 있는 게 부착균열. 애매합니다.
부착균열은 조건에 따라 틀려집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 자, 철근 콘크리트 구조적인 측면에서 볼 때, 먼저 특징. 뭐, 압축응용 콘크리트 부담하고 철근이 인장응용 부담합니다. 뭐, 이건 한번 냈죠. 알칼리성인 콘크리트가 철근에 녹서는 걸 방지합니다. 그래서 콘크리트는 강알칼리성이라 했죠. pH가 12에서 13 정도 되는 강알칼리성이다. 그래서 pH가 11 이상이 유지되면 철근은 녹슬지 않습니다. 그런데 pH가 뭐로 떨어지면? 10 이하로 떨어지면 철근이 녹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콘크리트가 중성화 탄산화 때문에 매입된 철근이 녹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3번 콘크리트 내구 내화성이 있어 철근 피부가 내구적인 건물이 되죠. 그리고 철근콩의 선팽창 계수, 열팽창계 수축 계수는 거의 같았겠죠. 그런데 제발 무슨 계수는 다르다? 탄성 계수는 다르다. 예. 탄성 계수는 다르다는 걸 항상 기억해. 탄성 계수는 누가 크다? 철근이 커요. 여러분들 주의할 것이 같은 재료에서는 탄성 계수와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재료가 달라지면 탄성 계수는 달라지는 게 기본적으로 그거하고 혼돈해서는 아니 됩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작년에도 또 언급했잖아. 선팽창 계수. 올해는 또 열팽창 계수나 수축 계수는 되겠죠. 근데 답은 탄성 계수에서 된다. 답 선팽창 계수, 수축 계수, 열팽창 계수는 답 안 만듭니다. 그리고 부착력은, 자, 우리가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 압축 강도 클수록 부착력은 커지죠. 그리고 부착력은 철근의 뭐다? 주장 길이에 뭐다? 비례합니다. 주장에 비례하죠. 둘레 길이에. 그래서 부착력 증가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철근의 주장을 증가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동일 단면적이 동일할 때는 굵은 철근을 적게 쓰는 것보다 뭐다? 가는 철근을 많이 쓰는 게 그러면 가는 철근 많이 쓰는 것이 주장이 증가되니까 부착력 증가되죠. 이것도 있지만 균열 제어에도 유리해요. 가는 철근을 많이 쓰는 것이 균열 제어에도 유리합니다. 그래서 아까 치마 균열도 줄어든다 했죠.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중성화 지연 대책 해놨죠. 뭐 타일 등의 마감 재료 써주시도 되겠고 피복 두께 증가해 주시면 됩니다. 부재 단면은 크게 하고 물 시멘트비 물 결합재비는 어떻게 적게 하면 돼요. 기공률 적게 하고 재료 분리 방지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특히 저기 9번에 경량골재 사용량은 어떻게 줄이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화학적 그러면 중성화나 바로 화학적 침식이나 알칼리 골재 반응이나 염해가 바로 뭐다? 내구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이에요. 내구성 저하인 중성화, 화학적 침식, 알칼리 골재 반응, 염해. 그리고 자 이거죠. 동결융해. 대표적인 거 동결융해. 자 콘크리트가 동결됐다, 얼었다, 녹았다 하면요. 내구성 떨어집니다. 그래서 알아두시고 특히 화학적 침식은 해놨죠? 산이나 염, 염화물 또는 항삼염 등의 침식물질에 의해서 콘크리트 융해 열화가 일어나거나 침식물질, 시멘트의 조성물질 또는 강제와 반응해서 최적 팽창에 의한 균열이나 강제 부식, 피복의 박리 일으키는 현상을 화학적 침식이라고 합니다. 화학적 침식. 이것도 원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염화물량은 얼마 이하로 늘어났겠어요? 0.30. 그런데 고내구성은 더 줄이라 했죠. 0.20. 맞죠?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 봅니다. 알칼리 원정 염에는 한번 읽어두세요. 그 다음에 14페이지 10번에 콘크리트. 자,
콘크리트의 시공연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나옵니다. 미치는 요인으로서 자 단위 수량, 물의 양이죠. 예. 단위는 콘크리트 1세정비말 때 물의 양을 단위 수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위 수량은 최대한 어떻게 줄여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줄이면 콘크리트 강도는 증가되죠. 그런데 시공연도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단위 수량을 어떻게 증가하면 시공연도는 좋아져요. 그런데 물을 많이 쓰면 강도는 어떻게 떨어집니다. 증진후 시공연도 증진 단위 시멘트량. 그래서 모르면 이렇게 기억하겠죠? 시공연도는 입자가 뭐다? 작은 재료의 사용량을 늘리면 뭐다? 시공연도는 좋아진다. 그럼 단위 수량 물이니까 물은 입자가 크다 작다? 작죠. 시공용도 좋아하죠. 그러면 단위 시멘트량도 시멘트도 입자 작죠. 시멘트량 증가하면 시공용도 좋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시멘트의 성질, 시멘트 분말도 분말도가 크다는 것이 시멘트 입자가 뭐다? 미세하다 했잖아요. 그게 시공용도 증가되는 거예요. 그리고 골재 입도 입형에서 연속 입도 분포가 좋고요. 특히 구형, 구형이 뜻하는 것은 이거죠. 둥근 거. 그럼 누가 좋다? 강자갈이 쉽게. 강자갈이 누구보다? 깬자갈. 깬자갈보다 시공연도. 깬자갈이 뭐라 했어요? 쇠석. 쇠석보다 구형에 가깝죠? 그래서 시공연도가 좋아진다. 그래서 여러분들 알약이 전부 다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다? 둥글죠? 난 알약이 사각형이나 별사탕처럼 생긴 거 보십니까? 자,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공기량 증가하면 시공연도는 증진됩니다. 그리고 비빔시간은 적정시간 비빔해야 돼. 온도가 높을 슬럼프 감소로 시공연도는 떨어집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시공에서 주의할 건 자, 이겁니다. 자, 비비기 시작해서 이제 타설 종료까지 시간이 25도씨 이상일 때는 몇다? 1.5시간. 이 미만일 때 2시간이죠. 그런데 주의할 점이 이겁니다. 고내구성은 시간을 몇 분? 단축, 30분 단축하라 했죠. 다른 콘크리트는 다 이걸로 가요. 그런데 누구다? 고내구성. 고내구성은 다르다. 이 경우는 25도씨 이상일 때는 얼마다? 60분이고 25도씨 미만일 때는 얼마다? 90분이죠. 온 90분이죠. 1시간 반. 30분 단축한다. 이거 빼놓고는 2시간 1.5입니다. 그래서 현단하지 않도록 해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탓을 부어넣기 위해서는 시공 계획에 따라 탓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탓을 한 거푸집 내에서 행방향 이동은 금지고 항구행 내에서는 뭐다? 연속 탓을 합니다. 이어붙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4번 허용 이어치기 시간 간격 표준 보십시오. 자, 그래서 이 허용 이어치기 시간 간격 제한을 둔 것은 콜드 조인트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이 시간을 초과하면 뭐가 발생한다? 콜드 조인트가 생깁니다. 그런데 콜드 조인트는 시공 계획에 있는 줄눈이 없는 줄눈이요? 없는 거죠. 시공 위험은 시공 계획에 의해서 발생하지만 콜드 조인트는 시공 계획에 의해서 발생하는 줄눈이 아닙니다. 허용 이어치 시간 간격을 이행을 못해서 발생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아까 탓을 시간보다 뭐다? 30분이 어떻게? 더 길죠? 그래서 보시면, 그래서 25도씨 초과할 때는 2시간이고, 25도씨 이하일 때는 얼마? 2.5시간이 되는 거예요. 좀 주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다짐에서는, 원래 내부 진동이 사용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얇은 벽으로 내부 진동이 사용할 수 없을 때는, 거푸집 진동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부 진동기 사용법에 삽입 간격 0.5m가 원칙이에요. 근데 주의사항 뭐는 예외다? 고다 써놓으세요. 고인데 코가 나오나. 고 내구성 콘크리트는요.
이거는 600ml예요. 0.6m라는 거예요. 내구성은 다 틀립니다. 고 내구성은. 고 내구성 기준은 다른 기준하고 다 틀립니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니은의 한계에서 증공 적정 시간, 시멘트 페이스트가 표면상부로 약간 부상할 때 이것이 무슨 시간? 적정 시간이에요. 적정 시간 진동 다짐하면 밀실한 콘크리트 돼서 콘크리트 강도 증가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시간 진동 다짐하다 재료 분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강도가 도로 떨어져요. 장시간 진동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3번에 재진동하기 초결이 일어나기 전에 실시하라. 결과적으로 응결이 시작된 콘크리트는 진동을 주어서는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응결이 시작된 콘크리트는 진동을 주어서는 안 돼요. 그 점을 같이 공부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리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염은 시공이염이 컨스트럭션 존이죠. 시공 계획에서 발생되는 이염이라서 뭐다? 시공이염이라고 칭하는 거예요. 전단력이 작은 곳에 설치를 해 주십니다. 기억하고, 그 다음에 부재 압축력에 직각방향으로 둡니다. 그래서 거기 3번을 먼저 봅니다. 바닥틀 시공이염은 그래서 슬래브 또는 보의 경과마다 중앙부 부근이 전단력이 뭐다? 최소인 곳입니다. 전단력이 최소인 곳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4번. 아치의 시공이면 아치축의 뭐다? 직각. 바로 이것이 압축력에 작용하는 방향이 뭐다? 직각이 되는 거예요. 직각. 자, 우리가 아치는 무슨 힘으로 전달한다? 압축력으로 전달하겠죠? 그 축의 직각. 그렇게 가는 겁니다. 알아두시고. 그다음 2번. 흔치는 바닥판과 뭐다? 연속해서 콘크리트 탓을 해야 돼. 꼭 체크하세요. 연속해서 탓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연속해서 타설 해 주시고, 그 다음에, 5번의 신축이염은 양쪽 구조물 또는 부재에 구속되지 않는, 체크? 구속이 되면 안 돼요. 고정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정시키면 안 됩니다. 구속돼. 그래서 신축이염은 뭘 기억하라? 간절을 기억하자 했잖아. 우리 간절. 신축이염은 우리 뭘 기억한다? 간절. 이 간절이, 이 구속됐습니까? 안 됐죠? 구속되면 모두 기부세가 있어야 돼. 이렇게 있어야 돼. 그래서 구속되지 않는 구조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5페이지 11번 특수 콘크리트. 작년에 특수 콘크리트는 고강도 가지고 냈었습니다. 고강도에서 한줄 썼죠? 고강도 콘크리트 명심하세요. 먼저 고강도 먼저 봅니다. 고강도 콘크리트는 강도는 컸죠? 그런데 문제가 고강도 콘크리트는 내화성은 어떻게 떨어져요? 폭열 현상 생기죠? 내화성은 떨어지고요. 그리고 명심하세요. 그리고 연성은 떨어져요. 연성 떨어집니다. 그리고 고강도 콘크리트는 치성 파괴 성향을 띱니다. 치성 파괴 성향을 띠는 게 고강도 콘크리트예요. 그 점을 알아두시고, 그래서 기준은 보통 콘크리트 40 메가파스칼, 경량은 27 메가, 고강도라 합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2번에 보면 굵은 것 대수 적당한 것으로 하고 공을 주면서 시멘트불이 최소화 되도록 하고 고강도 물 결합제비 자 보십시오. 안정하고 있어요. 소요 강도와 내구성을 정하여야 된다. 나오면 틀린 거예요. 얼마 나오면 안 돼요. 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4번 꼭 체크. 공기 연행제 사용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얘는. 자, 나머지는 공기 연행제를 사용하는 게 원칙이라겠어요. 나머지 콘크리트는 공기 연행을 뭐다? 하는 게 원칙이고, 고강도는 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이걸 꼭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자, 5번에 단위 시멘트량은 소요 워커빌 팀이 강도 얻을 뿐이 가능한 어떻게? 작게.
그다음에 6번 단위 수량도 어떻게 가능한 작게. 그리고 폭열 방지 방안 해야 되는 건 DHEC 얼마? 50 메가파스칼 이상 되는 콘크리트는 폭열 방지 방안 강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위에 봅니다. 1번 올해는 고내구성하고 경량골재 이걸 잘 봐놓으세요. 그러면 고내구성 콘크리트는 콘크리트 비비부터 자 끝날 때 시간 한도가 30분 단축된다. 25도씨 미만일 때는 90분, 25도씨 이상일 때는 60분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철근 및 철골은 금속 거품 온도 50도 넘을 때는 미리 살수해서 냉각시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시멘트도 몇 도씨 이하에 사용하라? 50도씨 이하고 50도 넘으면 떨어뜨리라 이게.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3번에 콘크리트 봉형 진동기는 DHEC 직경과 성능이 뭐다? 큰거 사용해야 돼, 큰 거. 그래서 4번에 봉형 진동의 삽입 간격은 얼마다? 600mm. 보통 콘크리트는 0.5m였잖아. 얘만 얼마? 600mm로 갑니다. 그리고 슬럼프 값은 얼마? 120mm 이하가 돼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슬럼프는 기본이 이렇게 가는 거야? 모르면. 자, 슬럼프는 기본이 얼마다? 150입니다. 150mm가 기본이에요. 이게 기본이고. 그런데 고내구성일 때는 120mm가 되는 거야. 줄여야 돼. 고내구성일 때는. 그런데 경량골재는 거칠죠? 경량골재는 180mm로 가는 거예요. 경량골재. 그리고 유동화재를 넣으면 무슨 콘크리트든 관계없어요. 유동화 나가면 이거는 뭐다? 210이 되는 게 슬럼프는. 그래서 지금 공기 연행을 하는 게 기본이 돼 가지고 보통이 이기 된 거야. 지금은 공기 연행하는 게 원칙이라 했죠. 그래서 A 콘크리트가 보통 봉이 된 거예요. 과거에는 A 콘크리트 특수 콘크리트 들어갔는데 지금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공기 연행이 하는 게 기본 원칙이라 했잖아요, 지금은. 그래서 기본 150이고 이렇게 가주면 돼, 지금은. 정확히 알아두시고. 자, 그리고 6번에 염화 물량은 줄이라 했죠. 0.2. 그럼 보통은 얼마? 0.3인데 줄여서 0.2로 하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경량골재 콘크리트. 경량골재는 일반 골재보다 거칠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 슬럼프가 얼마다? 180mm 이하로 되는 거예요. 기본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 경량골재는 충분히 물을 흡수시킨 상태로 사용을 해야 돼. 특히 경량골재는 다른 골재에 비해서 흡수율이 크죠. 흡수율이 크니까 미리 사전 흡수 조작을 하라겠습니다. 그리고 3번 공기 연행을 뭐다?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4번 수밀성 기준이 들어가 물 결합 제비는 몇 프로? 50% 대 주시면 된다. 조건 안 주지면 기본 60이라 했죠. 수밀성 기준일 땐 50. 자, 그리고 경량골재 공기량 일반 골재 사용권 1% 어떻게? 크게 해요. 그래서 그 밑에 놨죠? 보통 콘크리트는 4.5% 포장하고 했죠? 보통으로 포장해 4, 5세요. 이래 외우랬겠죠? 4.5%. 경량골재는 뭐다? 1% 증가, 5.5고. 고강도 1% 줄이라 했죠? 그래서 얼마다? 3.5%가 된다 했습니다. 자,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7번에 자, 비비기는 강제식 미수일 때 1분이고요. 가경식 미수일 때는 2분입니다. 그러면, 기준이 약간 다르다. 그리고 그걸 좀 정리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자, 16페이지 보시면, 자, 12번 철골 구조의 용접 접합에 대해서, 용접에 대해서 보시면, 자, 일체성과 강성 확보가 가능하며, 부재 간의 수밀성이 크죠. 장점이죠. 근데 사용 강제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2번 잘 체크해 놓으세요. 자, 용접은 구멍 뚫기를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럼으로써
강제를 절약할 수 있으며, 그리고 접합부재 두께의 제한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볼트나 리벳이나 고장력 볼트는 구멍을 뚫어서 리벳이나 볼트를 체결해야 되죠. 그래서 접합부재의 뭐다? 두께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3번에 용접공의 숙련도에 따라 시공의 양부가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검사법이 어떻게?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비파괴 검사법도 있죠. 육안으로 검사하는 이외에 비파괴 검사. 그럼 용접부 비파괴 검사에 몇 가지가 있었습니까? 방사선 투과법이 있었고, 방사선 투과법하고, 그다음에 초음파 탐상법. 자, 이두 가지는 어디에 쓴다 했습니까? 얘는 내부결함이라 했겠죠? 얘는 내부결함 발견한 데 썼네. 내부결함. 내부결함. 그러면 두꺼운 방사선 투과는 두꺼운 부재 된다 했죠? 초음파는 두꺼운 부재 안 된다 했잖아요. 자, 그리고 뭐가 있었습니까? 침투 탐상법하고 탐상법이 두. 자, 그리고 자분 탐상법. 자분 탐상법 있죠? 자, 자기 분말 탐상법 줄여서 자분 탐상법. 이거는 뭐다? 표면결. 표면결함 발견할 때 쓴다 했습니다. 여기 해두시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루트는 용접 이음부의 그루브 홈의 밑 아랫부분 루트라 하고, 그루브는 맞댄 용접을 뭐라 했습니까? 영어로 그루브 용접. 시방서상은 뭐다? 맞대기 용접. 맞대기 용접이라 했죠. 자, 그래서 우리가 명심해 줄 것은, 그래서 이제 두 부재사 용접 채우는 홈을 그루브고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루브는. 그리고 용락은 용접 금속이 홈의 뒷면 노가리에서 용락이죠. 그래서 용락을 방작에 설치하는 게 뭐다? 뒷땜제였습니다. 뒷땜제. 그리고 뒷땜제는 맞대기 용접에서 우리가 루트 뒷면에 받쳐주는 판이 뒷땜제였고, 스패터는 용접 중 튀어나온 슬래그나 금속 입자를 스패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우징은 금속 판이나 면에 홈을 파는 게 가우징. 스켈럽은 정확히 해놓으시라 했어요. 뒷땜제하고 스켈럽. 용접선의 교차를 피하기 위해서 한쪽 부지에 설치한 홈은 스켈럽. 그리고 엔드탭은 크레이트를 방지하게 용접을 방 자, 용접 결함을 방지하게해서 용접의 개시점과 종료점에 대어주는 보조 강판이마다 엔드 탭이었죠. 그리고 피닝은 금속이를 햄으로 두드리는 가공법이 뭐다? 피닝이다. 이거는 잘 모르면, 자, 옛날 이계인 씨가 주몽에 모팔모로 나왔는데, 대장장, 그걸로 나왔죠. 철기. 그래서 햄으로 두들겼었죠.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비드는 용접금속의 모재의 열상을 이루는 용접층을 비드라 합니다. 그리고 용접결함은 언더컷은 용접금속이 홈에 완전히 채워진 홈으로 남는 것, 틈으로 남는 것이 뭐다? 언더컷이었습니다. 오버랩은 겹쳐지는 거고, 크레이트는 비드 끝부분에 오목하게 파진 부분, 아니면 뒤에 용융지가 그대로 응급에 움푹 패인 부분은 뭐다? 크레이트라 해요. 그래서 크레이트를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게 뭐다? 엔드 탭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블로어는 뭐라 했습니까? 공기 구멍이라고도 하고, 또는 뭐다? 기공. 기공이라고 했죠. 방출할 가스가 남아서 생기는 것이 블로홀, 자, 공기 구멍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피트는 용접 표면에 생긴 작은 구멍이 뭐다? 피트. 그리고 그 다음에 17번 이거는 꼭 해놓으시고, 맞대기 용접에서 판 두께 몇 프로 이하의 보강살 붙임한다? 10%. 요거는 꼭 외워놓으세요. 10%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면 19번에 부재 위험의 용적과 볼트를 원칙적으로 병용해서는 안 되지만 불가피하게 병용할 때는 뭐 하고 나서 용접 후에 볼트 조아주라. 그럼 쉽게 그냥 용접하고 마찰 접합 같이 하면 누구 먼저 해라? 누굴 먼저 해야 된다? 용접하고 마찰 접합을 하라 이겁니다. 그런데 예외는 있다 했죠. 원칙이니까. 그래서 20번이 예외다. 외부를 고장력 볼트 접합하고 프렌즈를 현장 용접한 이런 조건이 주어지면 이때는 고력 볼트를 먼저 체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좀 주의해 주시고. 그다음에 17페이지 보시면 고력 볼트 접합에 대해서 보십니다. 고력 볼트 접합에서 자, 고력 볼트의 특징은 첫 번째 접합부 강성이 높아서 수직 방향과 그래서 접합부의 변형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기둥과 기둥의 접합은 뭘로 한다? 고력볼트 접합으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럼 기둥 거의 용접하는 경우 못 봅니다. 그리고 응력주의 저금으로 반복해 가죠. 그래서 피로 강도가 크다. 피로 강도는 반복된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피로 강도라 했습니다. 그리고 강한 조이면 어떤 풀림이 없죠? 그다음에 접합판재 유효 단면에 하중이 적게 전달됩니다. 그러면 특히 자 이거죠. 고력 볼트는 마찰 접합을 많이 하거든요. 보통 고력 볼트가 마찰 접합이 있고 인장 접합, 지압 접합이 있는데 거의 이 마찰 접합이 역할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봐두시고 그다음에 5번에 보면 현장 시공 설비가 토크 렌치나 임팩트 렌치를 쓰다 보니까 시공이 간단하고 소음이 적습니다. 그리고 마찰 접합에서 보시면 먼저 1번에 고장력 볼트 세트 구성은 고장력 볼트 한 개에다가 너트 몇 개? 하나. 와셔 두 개가 세트 구성이에요. 이게 세트 기본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누구를 회전시켜 준다? 너트를 회전시켜서 줘야 돼. 볼트 회전시키면 안 돼요. 뭘 회전시킨다? 너트를 회전시켜서 조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의할 것은 좀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2번에 3번에 미끄럼 계수가 0.5를 정해서 설계할 때는 마찰면에 페인트 칠하면 안 돼요. 페인트 칠하면 마찰 계수 0.5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 4번에 보면 미끄럼 계수 0.45를 정해서 설계할 경우 있죠. 이때는 뭐다? 무기질 아연말 프라이머 도장만 할수 있어요. 다른 건안 되고요. 그러면 마찰 계수가 0.45로 설계할 때만 도장이 가능합니다. 그것도 무기질 아연말 프라이머 도장만 가능해. 다른 건안 되고요. 그다음에 볼트 조일 때는 거기 모든 볼트 머리하고 너트에 각각 하나씩 끼우고 너트 회전시키면 됩니다. 근데 다만 토크 전당형 고장력 볼트가 특수 고장력 볼트죠. 이거는 너트 측에 와시 하나만 넣으면 된다 이겁니다. 그럼 아까 누구를 회전시키라 했어요? 너트를 회전시키기 때문에 너트 쪽에만 넣으면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2번에 자, 그 토크 렌치와 충격기의 정밀도는 불안해서 3%예요. 꼭 체크해놔야지. 그럼 자, 앞으로 여기 나오면 틀리게 나옵니다. 고장력 볼트는 자, 충격기의 정밀도 얼마? 3%. 고장력 볼트는 저거하고 같네요. 우리가 적산에서 할증률도 몇 프로였습니까? 3%였잖아요. 일반 볼트가 5%였고. 맞죠? 그래서 요거 3%입니다. 알아두시고 그리고 그 볼트 끼움에서 보면 같은 날 작업이 이루어져야 될 거면 우리가 볼트 끼우고 나서 바로 자 1차 조임하고 이렇게 나눈다 했죠. 본조임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같은 날 이루어져야 된다. 한 번에 다 조이면 안 돼요. 조임은 이해로 나눠서 해주라 이겁니다. 자, 그점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4번, 교량에서 토크를 줄이기 위해서 표면 처리에 실시한 와시를 사용할 때는 꼭 너트 측에만 사용합니다. 볼트 표면 처리 안는 거 사용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아까 했죠? 누구를 회전시킨다 기세? 너트를 회전시킨다 기세. 너트 측에 넣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아까 토크 전당형 고장력 볼트도 어디에다가? 너트 측에 와시 하나 넣는 거고, 그 구분 좀 해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 5번에 교량에서 용접과 고장력 마찰 위험을 병용할 때 누구 먼저 한다? 용접 완료 후에 볼트 조인이 실시하는 원칙이야. 그럼 예외는 있다 했죠, 아까? 원칙이 있다는 것은 뭐가 있다? 예외가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토크 관리된 조인 검사는 조인 완료 각 10% 볼트 개수를 표준으로 검사합니다. 이때 2번의 뒤에 체크 평균 토크의 플러스 마이너스 10% 이내 것을 합격으로 합니다. 그런데 불합격하면 그 배수 그럼 10% 했으니까 몇 프로? 20% 검사하라 이거야. 근데 여기서 불합격하면 뭐다? 전체군에 대해서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런데 4번 10% 넘어서 조여진 볼트는 교체입니다. 주의하세요. 주의사항 써놓으세요. 재조임한다. 아닙니다. 10% 넘어선 볼트는 재조임해서 뭐 톡 맞추도록 한다 하면 안 돼. 그리고 한번 사용한 볼트는 재사용하면 된답니다. 안 됩니다. 그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18페이지 그 14번 철골 강 요거부터는 전반은 잠시 휴식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